안녕하세요. 노원입니다. 오늘은 115강입니다. 자, 오늘 연습할 글자요. 오늘 또 여덟 글자. 자, 맛백. 어지련. 성류. 성인성, 어른장, 무라, 남영남, 길곁언. 이 여덟 글자 써보겠습니다. 맛백, 맛백. 첫째라는 얘기요. 밑에서 위로 갑니다. 이렇게. 꺾었어요. 맛백. 그 다음에 어지련. 별다르게 썼네요. 자, 한 획을 파쇄로 처리했어요. 묘하게 썼죠. 성유, 유씨, 성, 가진 유. 자. 토끼 몇 자를 입구로 처리했어요. 성유. 다음에 성인성자도 좀 별다르게 썼습니다. 변화를 보려고 성인성 때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글자를 달리 쓰려고 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처리하고 묘하게 처리했죠. 성인성. 그 다음에 길장, 어른장. 어른장 자도 좀 변칙으로 썼어요. 자, 이거를 짧게. 이거는 또 길게.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가지도 않았어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자, 여기서 이렇게 묘하게 썼죠? 어른장, 길장, 그 다음에 물하. 하나. 이거는 좀 굵게. 이렇게. 남영남자도 묘하게 썼어요. 변화를 구하겠다는 뜻에서 쓴 것 같은데, 그렇죠? 자,
여기 있었죠. 길곁은 이렇게 길곁은 이렇게 썼습니다. 자, 맛백 밑에서 위로 올라왔어요. 이거는 이것도 자 묘하게 신화신자를 썼죠. 이 부분이 특이해요. 파쇄를 처리했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토끼 묘자를 저렇게 두 개의 입구를 처리했습니다. 이 부분이 묘하게 돼 있어요. 자, 원래는 이렇게 해서 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이 부분을 조합을 해버렸어요. 여기에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이 부분을 변화줬고 여기 떨어뜨렸어요. 그리고 남정담의 이 부분이 두드러졌고 이 부분도 떼놓고 자 맛백, 어지련, 성류, 성인성, 얼음장, 무라, 남정담, 길곁, 언 이렇게 8글자 공부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